그래. 잘 나가는 모양이네. 시집 잘 갔나 봐. 여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더니. 딱이다, 야. 근데 날 피하는 이유가 뭐야? 혹시 과거라도 숨기고 결혼하셨나?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지 마. 아, 참. 너 임신도 했었잖아. 술집 때려치고 내 앞에서 줄줄 누던 거 생각난다, 야. 그것도 남편이 알고? 그러고 보니까 궁금하네. 우리 애 어떻게 됐어? 낳았어? 죽었어. 죽어? 그래. 전쟁 나고 피난길에 죽었어. 그러니까 너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닌 거야. 알아들어? 아 참. 안 됐네. 그러니까 내가 진지하게 지우라니까 그랬으면 그런 개고생 안 했을 거 아니야. 힘 닥쳐. 한 번만 더 찌끄렀다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니까. 그래. 이해한다. 이해해. 내 다시는 내 얘기는 안 물을게. 그럼 되지? 아이고 눈에 힘 좀 빼. 20년 만에 첫사랑 만났는데 뭔 스포도 보고 있어. 첫사랑? 마누라랑 애도 있는 사기꾼 주제 뻔뻔하긴. 그래. 보아하니 잘나가는 사모님 같은데 요즘 어디서 지내? 내가 그걸 너한테 알려줄 것 같아? 뭐 당연히 알려주고 싶지 않겠지. 근데 이렇게까지 날 미워하는 사람이 20년 만에 갑자기 날 찾은 이유가 뭘까? 흥신 속까지 고용해서 말이야. 혹시 날 어디서 보기라도 한 거야? 내가 불쑥 네 인생에 끼어들까 봐 불안했던 건 아니고. 착각하지 마. 난 그냥 다시는 너 따위 인간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니까. 내 근처엔 얼씬거리지도 마. KBS